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디언 격언 13가지! 어떤 격언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. 두 번째, 진정한 죽음은 기억에서 사라질 때 온다. 세 번째, 현명해지기란 무척 쉽다.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 바보 같다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. 네 번째,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. 다섯 번째,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. 여섯 번째, 울기를 두려워 말라.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약이다. 일곱 번째,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. 여덟 번째, 너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즐거워했다. 너가 죽었을 때 세상은 울고 너는 기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. 아홉 번째,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. 열 번째, 원하는 소원을 1만 번 말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. 열한 번째,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좋은 것이 그대에게 돌아온다. 열두 번째, 대답하지 않은 것 또한 대답이다. 열세 번째, 과거는 당신 앞에 있고 미래는 당신 뒤에 있다. 저는 그 현명해지기는 쉽다, 그 생각한 것 중에 바보 같은 말을 내뱉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이 요즘에 그런 걸 좀 겪어가고 있는 나이라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 중에 뭐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이고 가는 자, 이 말이 예전에 가슴이 와닿아서 지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인디언 격언은 이것 말고도 정말 좋은 맞죠. 게 많거든요. 네, 한 번씩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